있는데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범인. 목격자와의 밀당은 잠시 후에도 계속됩니다. 명량의 결말입니다. 묘도가 도난당한 걸 알게 된 김대가 무슨 줄 아는 거? 우리 수반은 운명이 달린 것이야. 아니요, 그러듯이군요. 아들에게 묘도를 찾아보라고 시켰지만 흥선과 재산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였죠. 왕을 바꿀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한 김대감 저녁 국민중재사의 집을 찾아간 무리는 역시 부린게 많은 사람이라 정원들도 많았지만 흥선군이 점수하기 좋아요. 눈이 약간 흥겨내신게 신뢰는 갖지 않지만 자네의 흥선군을 내놓거라. 왕을 바꿀 땅을 하여 저를 이어 그 화를 눌렀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었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